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 우리 우렁찬. 일단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이노시스의 이제 카이저 레전드 분들이 모여서 카이저들끼리만 보스, 하드 보스들 있죠. 하드 루시드, 하드 수, 하드 데미안 막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기획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루나 서버의 이제 레전드 카이저 두 분, 일랩 카이저님과 갱태님까지 모셔가지고 이노시스 여섯 분들의 보스 레이드를 해설까지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소리 들으신 분들이 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제 카이저 유명하신 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소개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뭐 스펙이나 또 카이저를 어떻게 시작하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하고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너만짝 사랑님은 카이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왜 시작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카이저를 시작한 거는 작년 9월부터이고요. 별로 안 되셨구나. 그 블랙 카이저거든요. 안 키우고 있는 게 뭔가 좀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키웠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키우게 됐네요. 카이저가 생각보다 키워다 보니까 멋있어서 원래 본캐가 있으셨나요? 네, 원래 본캐는 나이트로드였어요. 나이트로드에서 카이저로 넘어갔는데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확실히 나이트로드보다는 좋았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나이트로드 유저분들 참고하세요.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러면은 우리 너만 짝사랑님의 좀 레벨과 스펙 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무릉충수 정도? 일단 제 무릉충수는요, 네, 51층이고 레벨은 251레벨입니다 와, 진짜 높으시다. 끝.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 짧다. 자, 그러면은 혜리님 오늘 컨트롤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죠, 당연히. 카이저 부주 경력은? 한 세 달 정도. 세 달? 세 달이면은 네. 이 하드수나 이 루시드 다 가실 수 있나요? 진일라까지 가고 있습니다. 와, 이 혜리님 캐릭터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듀얼 블레이드 본 캐로 가시는 거예요? 혜리님 캐릭터로. 와, 대박이네요. 믿고 갈 수 있겠네요? 본주보다 잘하죠, 제가. 아, 진짜요? 본주보다 더 잘해요. 진짜요? 세 네. 달을 하셨는데? 네, 더 잘합니다. 이야, 그럼 오늘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충수! 마약 없이 56층. 56층이요? 네. 이노시스의 레전드 카이저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우리 태룽이님은 지금 마이크가 안 돼서. 우리 태룽이님 스펙은 어떻게 되죠? 기대되네. 마지막 무릉이 53층. 전섭 2등으로 만렙을 찍으셨고, 지금 또 부캐가랴 몇이죠, 태룽이님? 271이요? 271까지도 올라갔어? 내가 볼 때 265 얼마였는데? 이분은 그냥 육성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고요. 루미도 레벨 250이시고요. 키네시스 부캐가 레벨 271이신 분입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D 라이언님이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라이언님은 이제 8년 동안 이 카이저를 하셨는데 다른 캐릭터에 이제 좀 넘어갈 생각은 안 하셨나요? 가끔은 했긴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제가 다른 부캐들을 지금 이 카이저만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넘어가기 이제 힘들다. 네.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많이 육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장님의 그 스펙은? 무릉 51층 14분대입니다. 뭐야, 왜 14분대는 왜 얘기한 거예요? 네? 너만 짝사랑님 몇 분대예요? 마이크 켜보세요. 확실하게 하죠. 14분인 거 얘기한 거 보니까 사장님이 조금 더 높으시죠? 저 12분대요. 12분대예요? 아이고. 괜히 공개하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14분대라고 하셔가지고, 뭐지, 뭔가, 너만 짝사랑님을 겨냥하고 한 건 줄 알았는데 또 아니구나. 정리를 해보자면요, 56층, 53층, 맞죠? 51층 두 분. 이야,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카이저를 왜 키우셨는지, 왜? 멋있어서요. 멋있어서요. 심플하네요. 지금 카이저 어떤 카이저예요? 지금 옆에서 지금 카이저 지금 노란색 카이저 난리 났는데 어떤 카이저를 보고 반하셨는지. 블랙 카이저요. 아, 그럼 지금 블랙 카이저신가요? 아, 저 동색입니다. 네? 멋있는데요? 개성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성 있지 않아요? 이거 동색 못 써요. 동색이 아니라
시콜님 오셨습니다. 와. 와. 자, 얼마 전에 우리 시콜님 만렙을 하셨잖아요. 그 만렙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근황 좀. 아, 근황이요? 네. 저 근황은 요즘에는 현실에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래도 보스 레이드 막 이럴 때는 계속하고 있고 보스 연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방 퀘스트를 해야 돼요. 오.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검은마 업사를 깨가지고 이제 수우를 잡아야 되는데 수우를 퀘스트를 안 받고 깨가지고 혼자 잡는 거요? 혼자 잡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안 받고 하신 거예요? 네, 5분 만에 잡았는데 퀘스트 안 받고 해가지고 우리 시골님이 그 검은마 법사 무기 최종 해방을 놓고 목표를 두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계셔요? 아, 네. 지금 수 데미안을 잡으면 루시드 윌 지닐라를 깨야 되잖아요, 혼자서. 그쵸, 그쵸. 저번에는 못 보여드렸었는데 하드 루시드는 깼고요. 오. 지금 윌을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닐라가 네. 이제 가장 어렵기는 윌이 더 어려워요. 아, 윌이 더 어려워요? 지닐라는 그 미션 도중에는 네 줄이 있는데 세 줄만 까면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운 패턴들이 윌 쪽에 더 많거든요. 그 3페이지 때 거미줄이 이렇게 맵을 가득 차게 되면 그 윌을 못 때리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윌만 이제 잡으면 어느 정도 보인다? 네,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콜님의 그 스펙! 63층 깨고 있고요. 63층이요? 잠깐만요.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63층 깨고 있어요. 네. 63층이요? 56층만 돼도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56층 엄청 높죠. 56층이면 지닐라 가도 이제 거의 한 2인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아니 63과 56은 63층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도 한 네. 1페이지에서도 볼만한데 무조건 거의. 네네 맞아요. 그쵸 그쵸. 와 63층. 와 진짜 넘사벽이구나. 우리 이제 이노시스 분들은 인터뷰는 끝났고요. 이제 루나 서버 이제 레전드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가장 먼저 검은 마법사를 격파하신 우리 깽키님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루나 서버 깽키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깽키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가장 먼저 루나 서버 혹시 몇 번째 파티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네 번째 파티요. 우리 네 번째 파티에 네. 우리 깽키님께서 가장 먼저 검은 마법사를 카이저로 클리어하신 분입니다. 아 네.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깽키님이 그 검은 마법사를 깨면서부터 네. 그 약간 희망이 생긴 건가요? 그 어떤 희망 말씀이시죠? 이제 그 우리 카이저도 깰 수 있다. 아 근데 그건 카이저가 검은 마법사에서 애초에 좋은 직업군이라서. 아 그래요? 네. 오. 시콜님도 알고 계셨나요? 저번에 좋다고 얘기 안 했나요? 알고 가신 거예요? 좋은 걸 알고?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깽키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직접 하면서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카이저가 좀 생존에 유리한 거를 체감하고 있어서. 오, 그럼 우리 깽키님은 카이저 왜 시작하셨고 언제 시작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원래 팬텀 했었거든요. 그때 마침 그거 링크 캐리 키우다가 카이저 기가 써보고 저랑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럼 팬텀이랑 근데 카이저랑 완전 다르잖아요. 전 기동성 보고 한 것 같아요. 카이저의 기동성 보고? 네, 팬텀도 기동성 그때 슈라우드 쿨이 없었어서 그때 팬텀이랑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네. 그러면 우리 깽키님의 스펙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루릉충수나 레벨? 저는 만렙이고 무릉충수는 58.9층. 네. 59층을 저번에 2초 남겨 못 깨서. 아, 59층이네요. 59층이네. 58층이긴 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 서버 우리 레전드 분 1렙 카이저님을 한번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1렙 카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1렙 카이저님 목소리까지 들을 줄이야. 그러게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는 건 좀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 1렙 카이저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카이저를 이제 1렙 카이저님이랑 시콜님을 보고 키우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또 이제 1렙 카이저님 보고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잠깐 접으셨잖아요. 뭐 접지는 않고 그냥 템만 정리했죠. 그쵸 그쵸. 왜 그때 잠깐 그 얘기를 왜 템을 정리하셨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까 큐브를 하다가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이제 헷가닥 했죠.
그리고 템을 이제 다 정리하신 건가요? 다는 안 했고요. 그 중요 부위는 좀 몇 개 놔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 30% 17성 정도로 그냥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귀를 선언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목표가 있으신지. 아, 저도 이제 검마법사 한번 잡아봐야죠, 그래도. 오, 검마법사까지 보고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레벨업 하고 하면서 이제 템도 좀 보충해가지고 격수로 이제 해갖고 이제 잡아봐야죠. 그럼 지금 스펙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스펙은 무릉 마역 없이 했을 때 한 54층 정도 나왔는데 55층까지 가능할 거예요. 네? 뭐라고요? 지금 템을 다 파시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템을 조금씩 맞추시고 이제 복... 네? 왜 이렇게 높으시죠? 그러게,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카이저가 좋아요. 카이저가 무릉 템을... 카이저가 너무 좋습니다. 와, 지금 그럼 조금만 하시면은 가실 수 있는 거네요? 안 맞추신 부위가 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17성이니까 그거를 그냥 22성 띄우면은 바로 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금 보스를 돌고 계셔요? 지금 보스는 제가 부캐를 너무 많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거든요. 부캐 카이저들만 키우고 있어요. 카이저들도 부캐로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네. 몇 개 정도 부캐를 키우시나요, 카이저로? 카이저 지금 다 합치면 총 11마리입니다. 네. 특별히 카이저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카이저만큼 보스 돌기 편한 캐릭터가 없어요. 카이저. 감사해요. 오늘 진짜 이노시스 이제 보스 곧 들어갈 건데 잘 부탁드려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설위원분들 이제 해설 시작해주신다. 웹에 바로 깨지네요. 힘든데 이거. 너무 빠른데? 뭐야, 벌써 끝났어요? 와. 이거 하드 아니에요? 하드입니다, 여러분들.